자, 안녕하세요. 오늘 2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어우, 이물 불어나가. 이야, 비가 오고 나가지고 지금 저기 밸브 있는 데까지 물이 끼찼네. 이야, 굉장하네요. 야, 밑에다 이거 저기 시멘트 블럭 고여놓지 않았으면 이거 다 주저앉을 뻔했네요. 야,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완전 이렇게 다 물이 꽉 찼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자, 굉장합니다. 지금 텃밭에, 와, 이럴 때 물은 받아놔야겠, 물은 좀 채워놔야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일단은 제가 지금 해볼 것은 다이소에서 산소 공급기 하나 5,000원 주고 샀어요. 네, 그런 모델인데, 예, 콩돌하고 여기 튜브를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산소를 좀 넣어주겠습니다. 산소를 넣어주고 놔야지만 이제 좀, 예,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애들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자, 일단 한번 뜯어서 튜브하고 콩들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아유, 진짜 아주 이렇게 콘센트가 없어가지고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야, 산소 하나 집어넣더니 아주 이렇게 또 풍경이 달라지네. 끝내줍니다. 5와트, 이게 몇 와트냐면은 2.5. 아유, 진짜 거의 뭐, 예? 정말 작죠, 소비 전력이. 저기 4와트인가? 이두 가지를 이제 저기 분수까지 해서 이 공간 안에 총 3개의 여과장치와 산소 공급기와 분쇄대가 설치되었습니다. 물고기들이 더 이제 안락한 공간에서 깨끗한, 예? 환경 속에서 더 자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주. 자, 만족스럽고 튜브가 이렇게 많이 남았네요. 2,000원인데. 자, 이 튜브는 뭐 나중에 또쓸 일이 있으면은 또 쓰는 거고.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의 그 일을 마쳐봤고, 솔직히 문도 안 닫아주고 그냥 갔는데 날씨가 별로 안 추워가지고 상추들이 뭐 그냥 잘 이렇게 상태가 나쁘지 않습니다. 자, 또 지금부터 제가 또 해볼 일은, 야, 이물 보세요. 이물 배수가 또 이게 이런 상태라서, 바가지로 여기 있는 물을 좀 이쪽에다 옮겨놨다가 나중에 좀 쓰게끔 하겠습니다. 알뜰하게. 알뜰살뜰. 이렇게 하면 어느 세월에 다 하죠?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자, 통을, 통이 어디 갔냐? 통을 찾아가야겠습니다. 자, 통을 갖고 와서 통으로 물을 퍼서. 비가 엄청나게 왔네요, 진짜. 제가 오늘 이제 뭐 불법 성토 관련된 얘기도 더 하겠지만, 정말, 자, 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퍼야죠.
자, 지금 물을 여기 구멍을 뚫어놨더니 옆으로 빠져나오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다 했는데 자, 물을 좀 구멍을 막고 자, 윗공간 쪽으로 조금만 더 받아 보겠습니다. 자, 알뜰살뜰 자, 비가 뭐 이번 주에는 계속 온대니 뭐. 자, 여기도 좀 그냥 통에다만 받아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완료! 자, 여기서 또 뚝딱 물을 이제 또 필요시에 또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이번 주 내내 비가 온다고 하니까 어우 물을 이렇게 저는 가다 놔서 이게 보세요 물이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야 지금 완전히 이 밑에가 어쨌든 물이 이게 이제 스며들어 가지고 이렇게 꽉 차는 거예요 이게 예 참 와 이거 산소 하나 꽂아 놓으니까 굉장하네요. 네, 산소 여과가 진짜 이게 빨리빨리 이게 어우 물고기들이 더 좋겠네요 이거.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 텃밭은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운영되면서 좀 더 활기가 있고 네? 이제 앞으로 이제 날씨도 따뜻해지니까. 아, 상추부터 더 풍성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물고기들도 더 생명력 있게 더 활달하게 움직, 보세요. 지금 아직 물고기들이 산소 하나 집어넣었을 뿐인데, 이렇게 지금 뭔가 모양새가 훨씬 더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느낌입니다. 산소 이게 콩돌을 조금 긴 걸로 사왔어요. 약간 긴 거. 기다란 게 있더라고요. 생김새가 보통 동그란 거잖아요. 모양이 이제 이렇게 된 거. 이게 애기도 보면 젖병 같이 생겼죠? 네, 하나에 500원밖에 안 합니다. 다이소가 이런 건 짱이에요. 아, 뭐 저렴하게 저비용으로 다 네, 설치할 수 있으니까. 네. 자, 요건 이제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제가 최근에 이렇게. 꽂이 해놨던 거를 뿌리가 내리면 나중에 내리면 뭐 옮겨 심는 거고 아니면 그만이고 아니면 뭐 화목으로 떼는 거 네 늘상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제 어우 비도 많이 와가지고 아주 물이 많이 모였어요 물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잡았는데 통이 없네요 저거밖에 네 아쉽지만 저걸로 이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 자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가 미니 연못이라고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물이 고여있도록 이렇게 파놓은 웅덩이에요. 그래 나중에 여기서 자연스럽게 개구리들도 와서 살고, 개구리가 뒤에 이제 여기 성토를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버린 바람에 지금 개구리 완전히 진원지인데 여기가 큰산 개구리 소리 들리시죠? 완전히. 근데 이게 흙이 다 밀고 들어오면 여길 다 메운다고 생각하면 이제 저 소리를 못 들어보는 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어쨌든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제가 뭐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네, 근데 오늘은 민원을 집어넣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천천히 이제 또 따로 예, 방송을 이렇게 넣어서 저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텃밭 이렇게 아침에 와서 산소 공급기 넣어주고 또 이런 또 물도 한번 이렇게 통에다가 해서 이제 여유로 지금 물탱크가 간밤에 어우 만땅 만땅 여기도 넘치죠. 이렇게 됐습니다. 상황이 완전 다 만땅이야. 만땅. 그래서 물이 널린 게 물이고 지천에 깔린 게 물입니다. 농사를 1년 동안 지을 준비. 야, 또 이거 두더지인지 쥐가 또 굴을 팔았네.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 뭐가 생기는 게 참 신기해요. 자, 딸기도 이건 안 옮기시는데 여기서 또 이렇게 뭔가 생기 저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네요. 아, 참 대단합니다. 자, 여기 하우스 내부인데 여기도 약간 지대가 낮다 보니까 물이 바닥에서 이렇게 스며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게 옛날에 논 자리에다가 이 전 주인이 성토를 해가지고 한 제가 보니까 높이가 한 50cm 정도 높이였어요. 저기 길바닥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논을 했던 자리에서 물이 올라옵니다. 이게. 네. 자, 여기는 제가 일부러 저기 흙막이를 해서 네, 완전히 넘었을 때만 저기 하얀 배출기 배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해놓은 상태고. 네, 이제 이 물이 블루베리가 물을 좋아한다니까 제가 이렇게 해놨는데. 아, 물이 너무 안 빠지면 또 나중에 빼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나무를 올려 심었기 때문에 작년에 이렇게 하니까 뭐 죽지도 않고 잘 살았으니까 일단은 그냥 두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좀 물이 많이 채이는 공간인데 여기가 야 진짜 이 어떻게 이거 방법이 뭐 심각한 건 아닌데 어쨌든 배수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또 물이 금방 잘 빠집니다 여기는. 그러나 이제 뒷부분에 성토한 거를 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잘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정말 저희 농가에도 엄청 농지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결하는 실마리를 통해서 여러분들 관심있게 봐주시겠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